각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설동호 교육위를 잘 하려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정말로 존경과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의 그 이유와 또 공약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교육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4년 전 시민들께서 저를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가족과 대전시민 모두가 대전교육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힘써주시어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감직을 수행한 지난 4년 동안 저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갖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대전교육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6.13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앞으로 교육감 4년을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대전교육이 나아갈 바를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를 만드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를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우위센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2년 연속 우수교육청, 부패방지 시책병가 1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에드필링센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4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기록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공약이행한 완료분야 2년 연속 SA 등급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우수교육청 등 이러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잘 받아서 171억 8천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교부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에 사용하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마음 건강 지원, 에드필링 지원센터는 교육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차후 에듀필링 진흥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최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전교육은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투철한 교육 신념과 창조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 명품 대전교육의 위상을 드높였고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전국 최상위 교육청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세계를 향한 대전교육의 더 높은 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역량 강화와 대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신 대전교육가족과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사항의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크게 5대의 어떤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에 다시 그 개소식을 할 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대전교육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창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여 우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우리 선생님이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러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역량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를 만드는 대전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대학총장, 교육감을 지내면서 교육현장과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가족, 대전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 후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